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 경마 제주교차 금요 경마 징검다리 UCC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여름으로 또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석으로 좀 쌀쌀하고 춥더니 이제는 아침에 일찍 나가도 따뜻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뭐 이제 또 산복더위가 찾아오고 할 건데, 이놈 우리나라 경마 빨리 온라인 경마가 좀 빨리 돼야 여러분들하고 좀더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한테 이제 평일날 이제 가끔 회원님들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하는데, 좀 가서 경마를 좀 하고 싶어도 예약이 잘안 된다. 저보고 예약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건. 그리고 저는 그 마이카드를 아직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이카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더 마이카드는 더잘 아시는 것 같고, 우리 회원님들끼리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거를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뭐몇분 전에 어떻게 해보라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참고하는 게더 낫죠. 저는 진짜로 모릅니다. 마이카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마이카드로 배팅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저쪽에서 배팅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죄송하고. 자, 이제 5월 7일 제주교차입니다. 어제 우리 조철스타일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어저께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아니면 뭐 늦으면 11시까지 한 2시간, 금요일날 펼쳐지는 제주 경마에 대해서, 어제는 제가 거의 다 풀어드렸죠. 5, 6, 7, 8, 9, 10, 11, 12, 8개 경주. 아무튼 제가 그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마필들, 또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마필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철이 또 일주일 동안 빡세게 공부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두세 개만 건져갖고 먹어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예상 방송이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평일 날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평일 날 우리 예상가들이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뭐 다른 예상가들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겠죠. 하지만 특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평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 예상 방송, 미리 보는 방송, 하는 거는 사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아니면 그 방송을 못해요. 방송하려면 월요일 화요일을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죠? 월요일 화요일날 다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놔야 수요일날 여러분들께 어쩌고저쩌고 떠들지, 그냥 맹탕으로 갖다 떠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조철이가 열심히 공부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매주 수요일 밤 9시 프레시 라이브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5월 7일 금요 경마 징검다리 UCC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 요거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제주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이경주. 자, 2, 6, 8, 10, 11. 2, 6, 8, 10, 11.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0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그다음에 A급 승부 추천 경주는 2, 6, 8, 10, 11. 2, 6, 8, 10, 11. 추천 경주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놈들 3개죠. 6경주, 8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조철 스타일 예측권 20장. 또 시원하게 상한간방 벤츠 한대 때려 먹으러 가야죠. 자, 이제 5월 7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으로 펼치는 600만원 이하짜리. 4세 이하 마필들입니다. 뭐 상생 경마이기 때문에 대가리 상금은 320만원밖에 안 되지만, 뭐 경마는 경마니까 자,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육군 800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소영 기수가 타기는 했습니다만은 3번 마 역대 제일입니다. 이 마필은 능검시부터 이소영이가 꾹 눌러잡고 이렇게 주행심사를 받고 나더니 데뷔전에서 출발이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유 낙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상대 마필이 좀 셌습니다. 우리도 쌍승식 대가리까지 놓고 때렸던 비양이라는 마필이죠. 비양. 비양은 그 다음에도 지난주에도 쌍승식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요번 3번마 역대 제일입니다. 3번마 역대 제일 대가리다. 3번마 역대 제일. 그요 3번마 역대 제일을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때려서 먹느냐. 이 역대 제일이 주행 습성이 선행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가서 가는 마필이 꽂을 것이냐, 뒤에서 역대 제일 뒤를 때리고 올라오는 놈이 꽂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자, 요번 경주 승부처로 가는 이유가, 자, 요거 4번 마, 진격의 힘입니다. 자, 이거 조의원이가 탔는데, 여기 문성호 기수가 잘탄것 때문에 직전 경주 대길이 팔렸죠. 직전 경주 거의 대길이가 팔렸는데 이빨 밀어 제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비양하고 역대 제일 착차도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4번마 진격의 힘을 때려잡을 한 놈. 자, 이 3번마 역대 제일은 대가리고 4번마 진격의 힘이 대길이로 팔리지만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우리는 짭짤한 한 방을 좀 찍어 먹을 그럴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마 블랙공주 추입력이 좀 있는 마필이고 5번마 할라우 선행이고 6번마 민투도 재검이 아니죠. 능검이죠. 주행심사 받으면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8번마 우리시대도 박기영 기수가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 이 정도 마필들 안에서 후차권이 이제 결정이 날것 같은데, 자, 일단 4번마 진격의 힘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를 팔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짭짤한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3번마 역대제일을 대가리 놓고, 만약에 뭐 역대제일 같은 게 느닷없이 갈고 그냥 선행으로 제끼고 나가버리면 선행마가 피곤해지는 거고, 앞에 선행 가는 놈들 달고 가면은 3번마 역대제일에 앞에 가는 놈이 따당으로 끝나는 거고. 자, 어떤 연계가 펼쳐질지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될것 같은데, 자, 조철이 한 마리 딱 골라놨습니다. 3번마 역대제일 놓고 짭짤하게 한방 찍어 먹자.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달려갑니다. 6경주부터 6, 8, 10. 네, 이렇게 메인 승부로 달려가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 마필들이 한판 붙는 6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아마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끼리 마번이 대끼리 경주가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어떤 놈이 대가리다라고 말할 거 없이 이놈 저놈이 다 팔릴 겁니다. 아마 2번마 청마 챔프, 3번마 선행 후명, 4번마 달의 참가, 5번마 달빛 요정, 7번마 광해 왕자, 그 다음에 외곽에 9번마 광하의 챔프까지 뭐한 대여섯 마리들의 혼전 접전인데요. 자, 일단은 요번 경주는요, 경주 편성이 선행마들 짧은 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제 3번마 선행 후명을 필두로 해서 4번마 달의 참가, 그 다음에 외곽에 8번마 세연교, 9번마 광하의 챔프, 10번마 미래도시, 전부 빠른 마필인데. 자, 요 중에서 어떤 놈이 선행을 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릴 건가? 아니면 선행 마필들이 무너지고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놈을 노릴 건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자, 너도 1위, 나도 1위. 한 놈이 딱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딱 걸린 요 놈이 대가리입니다. 요번 경기 6경주. 조철이 오고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한 마리 또 말씀드린 놈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놈을 위시를 해서 어제 제가 메인 승부하고 승부처로 가는 거 2경주 빼고 나머지 6, 8, 10, 11 4개 경주는 어제 제가 이미 수요 프레시 제주 예상 방송 가장 빠른 금요 예상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기겠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는 대부분이 다 달러 박스 승부가 걸려 있어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승부가 별로 없고, 오늘은 대부분 달러 박스 승부이기 때문에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먼저 예고를 드리고, 뭐 1번만 살펴보면요, 6경주 봅시다. 뭐 1번마 바다요정은 아니고, 이거 2번마 청마챔프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선행가는 놈들 때려잡고 후미권에서 날라왔던 그런 놈이고요. 자, 요거 3번마 선행 후명입니다. 직전 경주 청마챔프하고 같이 뛰었는데 거의 다 와서 모가지가 따였어요. 자, 요거 선행 후명. 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용섭이가 칼을 갈고 선행 트라이 나갈 것 같고, 4번마 달의 참가 역시도 직전 경주 선행 가는 놈을 양보를 했습니다. 이 녹색 공원한테 선행을 양보하고 따라가니까 좀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놈도 걸음이 좀 느른 그런 모습을 보였고, 9번마 광해 왕자.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출주 공백이 좀 11월 달, 10월 30일 날, 이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재작년 10월 30일 날 뛰고는 이때 연타 때렸잖아요. 그래서 광해 왕자가 어쩌면 또 대가리로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광해 왕자라는 마필은 재검 받고 나온 게 물론 재검에서도 기본 능력은 분명히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너무 장기 공백이 있는 게 대가리로 놓고 가려면 좀 껄끄럽죠. 마건을 안고 갈 수는 있어도.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이 9번마 광하의 챔프. 광하의 챔프. 자, 이거가 이게 또골 때리는 놈입니다, 이거.
곽영남이가 재기승하고 이게 5.5kg 빼줬죠. 얘는 4차 승급을 했습니다. 4차. 이게 1200만 원짜리 이하 편성에서 4차고로 승분을 했어요. 천불 나죠, 이태영 조교사. 곽영남이 다시 태어났는데, 아무튼 직전 경주 끈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5.5kg 감량. 자, 이게 무시를 못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6경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한번 하셔도 좋은 레이팅 40까지 5등급. 조철이 대가리 뽑아놓은 놈, 딱 걸린 한놈 놓고,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첫 번째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뗄 테니까. 자, 6경주, 넘버 6.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중간에 잠깐 우리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 놓으셔도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도 가끔가다가 문자 신청하려면 어떡하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안내 말씀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죠. 자, 8경주입니다. 8경주. 제주마 3등급으로 열리는 100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6경주, 8경주가 비스꾸레한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역시나 딸라박 승부인데. 자, 최대 승부처로 한번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어떤 놈 대가리다 말다 없습니다. 현장 가면은 이거 이놈도 가고 저놈도 가고 아마 바람이 많이 불것 같습니다. 이것도 6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길이가 한 10배 이상은 될것 같아요. 10배 이상은 될것 같은데, 이번 마 장백기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백기상. 거기에 4번 마 생각대로, 5번 마 왕건. 이것도 W죠. 7번 마 달빛이나 8번 마 삼다전설, 9번 마 열매, 10번 마 무소불위, 11번 신속함. 야, 이거 어떤 놈이 대가리 팔까요?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놈이 대가리 갈 건지, 이거는 도저히 통박이 안 옵니다. 그런데, 조철이 추천하는 마필이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고는 있습니다만은, 야, 요거는 바람이 불어도, 우리 뭐 예상가들이 보는 마번이 많이 서로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마도 제가 볼때 어제 제가 수요 프레쉬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거. 8번 마, 삼다전설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 워낙 이 문현진이하고 들어올 때 걸음이 워낙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얘이 부담 중량 보십시오. 갑자기 7kg 붙여줬어요. 레이팅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이 8번 마 삼다전설을 뒤로 돌립니다. 저는 아예 지금 자르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8번 마 삼다전설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부담중량이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 또이 강수환 기수는요, 모든 마필을 다 이렇게 앞에다가 좀 너무 서두르는 그런 기승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앞에서 막 서두르고 흔들어대면은 제 기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꼭 참고 잘 타야 되는데, 과연 강수환이가 그럴 만한 여유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로 8번마 삼다전설이 불안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제주마 3등급 61에서 80까지. 자, 요번 경주가 오늘 금요일 경마 최대 승부처로 예측권 20장. 8경주 역시도 이제 조철이 딸라박 산놈 요놈을 노린다. 요게 덜 팔릴 것 같은데,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자. 아, 이미 여러분들께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 그런 경기입니다. 수요 프레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조철의 달러 박스가 어떤 놈인지, 강하게 보는 놈이 어떤 놈인지 말씀을 다 드렸고, 제가 지금 8번마 삼다전설 좀 불안한 인기마필이라고 인기 대가리다 말씀을 드렸고, 자, 또한 마리는 이것도 8일 마필인데 11번마 신속한이라는 마필. 이거 11번 신속한도 지금 연투 때리고 있어갖고 이거 분명히 팔릴 것 같아요. 신속한. 그죠? 우리가 신속한 독주시대 보금산 3상승 300배까지 때려 먹었던 A급 승부로 3번, 2번 한 방에 3번, 2번, 4번. 삼복승도 한 140배인가 나왔죠. 멋지게 상한가로 한방 때려 먹었던, 자, 그런 마필이 이게 3번마 신속한입니다. 그 다음에도 정석대로하고 같이 들어오고, 이 안덕군주가 대가리 팔리면서 빠졌죠. 직전 경기도 짭짤한 배당을 내면서, 자, 이제 승군을 했습니다. 레이팅 41에서 60까지 편성해서 2연타, 3연타 때리고는, 자, 이제 레이팅 80까지로 올라왔는데, 덕분에 이제 77호 부담 중량을 내려줬는데, 여기 나윤아 태어났다는 게 벌써 찌부둥하죠? 용섭이도 아니고 성민이도 아니고 갑자기 나윤아를 태어났습니다. 부담 감량도 좀더 받으려고 그런 거. 11번 신속한. 뭐 레이팅 62이기 때문에 얘는 부담 없이 때릴 수가 있지만, 세게 봐주기는 싫다. 이렇게 두 마리 불안한 인기 마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마 나윤아 기수한테 부담 없이 한번 외곽에서 선입권 따라 붙어봐라. 뭐 이런 주문이 나올 것 같아요. 최기어마방에서.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시원하게 달러 박스로 최대 승부 벤싼데 멋지게 한방 날릴 테니까. 자, 8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승부로 가야죠. 세 번째.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까지. 요번 경주도 역시나 혼전 접전. 달러박스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거 10경주를 제가 어제 그 프레시 라이브에서 가장 강조를 드렸던 한놈 있죠? 제가 이것까지 제 이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나? 제 보따리입니다, 이거. 조철의 X파일. 이것까지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공개를 하면서 요놈이 지금 딱 걸린 것 같다 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죠. 뭐 간혹가다가는 저보고, 아, 이 자식아, 이거 지금 징검다리에서도 좀 그런 거좀 까줘라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고, 또이 징검다리 UCC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배팅을 할 것인가, 배팅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승부처에다가 어떤 식의 배팅을 할 건가, 그런 방송을, 실전 배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뭐 남들처럼 1번이 좋고 2번이 좋고 1번은 조교가 어떻고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징검다리는 요 바로 위에 보면 조철의 실전 배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 방송은 우리 실전 배터들, 우리 배팅하시는 배터들이 어느 경기에 어떻게 힘을 줄 건가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바로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 방송 같은 거는 수요일날 수요 프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10경주 조철이 직전 경주에 작업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 같다. 어제 그랬죠, 제가. 미수에 그친 것 같다, 이놈이.
그리고 직전 경기에 또 뒷구녕에서 광 팔고 놀았다. 제가 말씀드린 한 놈이죠. 아예 그놈은 쌍까지 놓고, 아마 제가 이 뒤에 지금 여기다 백판 놓고 쌍식까지라 그랬는데, 아마 제가 이 어제 방송을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 또 몇몇 우리 동료들이 또 잡아놓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배당은 좀 나올 거다. 제가 한번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자, 고놈 놓고 멋진 상한가 한번 또 때려낼 테니까 식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 스타일로 장학감 방 시원하게 때려내겠습니다. 아,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11경주죠. 2등급의 1200 핸디캡. 자, 2등급 능력 마필들입니다. 아, 요즘 잘 나가는 마필들, 연승하는 마필들, 이렇게 나왔는데. 자, 11경주.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는 달러박스인데, 요것도 백판은 아니더라도, 아주 재밌는 배당이 요것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대가리 팔릴 마필이 바로 이 12번 마 청룡스타입니다. 올 대가리 팔릴 마필이 바로 이 12번 마 청룡스타인데, 요거 한번 2착으로 삐끗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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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짝입니다.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그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왠지 외곽 게이트로 물렸고, 얘가 지금 1200딱한번 뛰어봤는데요, 3월 12일 날. 마량한테 따였어요. 마량이 그렇게 뭐센 말이 아닌데, 마량한테 따였습니다. 그 직전 경주는 다시 1100으로 내려왔고, 자, 이번에 다시 1200입니다. 자, 경주 거리가 좀 부담이 돼요. 거기다가 자리도 직전 경주에는 1번 게이트에서 기가 막힌 전개를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뭐, 다 1cm도 손에 안 봤죠. 얘는 외곽에 있어도 일단 빨리 갈고 나와서 자리를 잘 잡는 놈인데, 뭐이 정명일이 자가용인데요. 저는 뭐 정명일이 같은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기승 자세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기수인데, 아무튼 얘는 잘 타내고 있습니다. 거리 늘었고, 이 부담 중량도 늘었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아무리 봐도 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건 100%올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계속 연승 때리고 있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남들 너도 나도 전부 인기 대가리로 놓을 12번 마 청룡스타가 아닌, 딴 놈을 대가리를 놓고 요번에는 배당을 한번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력 한 방은 청룡스타로 갈, 청룡스타로 가겠죠. 청룡스타로 주력 한 방을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청룡스타를 아예 잘라버릴 수도 있고, 인기 대가리 아니면 본전만 딱 받쳐놓고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붙여가지고, 제가 어제 달러박스도 말씀드렸고 아나짜리들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집중해가지고. 자, 요거 11경주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달러박스인데, 멋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경주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지검다리 UCC 다 마쳤는데, 아, 내일 이 제주경마는요, 배당이 아주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한 두세 개만 걸려도, 승부처에서 두세 개만 걸려도, 자, 우리한테 룰루랄라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경마, 제주 경마 먹고, 기분 좋게 와서 또 내일 토요 경마 또 시동 걸어야죠. 5월 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